고등학교 중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1학기 중간고사 끝나자마자 아니 2학기 중간고사 끝나자마자 2학기 기말고사 바로 한 달 정도 남으니까 계속 이어서 2학기는 5, 6, 7과예요. 8과는 없고요. 맞습니까? 자, 먼저 어휘 파트고요. 여러분들이 단어를 공부한 친구도 있고 안 한 친구도 있고 초기는 열심히 했더군요. 나머지 애들은 별로 안 했어. 자, 먼저 어휘 파트. 액티비티, 명사들 모아놨습니다. 활동, 모임이란 뜻이죠. 움직임이란 뜻이죠. 뭐 일단 움직임, 뭐 그다음에 뭐 행동이란 뜻도 있기 때문에 행동이란 뜻일 때 같은 말은 뭐 behavior하고 같은 뜻으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behavior, activity 비슷한 뜻으로 뭐 완전 똑같 예? 뭐가요? 아 잠깐만 딴 건가? 아 중일 걸 내가 보는 거 중일 거 몇 프린트 해놓고 예. 아 behavior로 시작하네. 예. 오케이 오케이 행동이고요. behave 행동하다라는 동사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얘가 activity랑 똑같은 단어는 아닙니다. 근데 비슷한 어떤 의미를 전달할 때 쓸 수도 있기 때문에 activity하고 비슷한 의미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competition 경쟁이란 뜻이죠. competition 경쟁 뭐 대회 이런 뜻일 때는 같은 말이 contest가 있을 거고요. contest competition 같은 뜻으로 쓰일 수 있고요. 동사형은 compete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많이 만날 단어 중에 뭐 이런 단어도 있습니다. competitive라는 단어. competitive 하면 딱 봐도 품사가 뭐예요? 형용사죠. 그래서 경쟁적인 이란 뜻입니다. competitive, compete, competition. 이제 어휘를 확장하고 여러 가지 단어를 알아야 할 시기라고. 이제 단어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단어가 공기처럼 중요해지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어떤 시험 친 친구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좀 깨달았나요? 네. 네. 그 다음에 enemy, 적이죠. 반대말은 friend고요. enemy하고 같은 말은 foe가 있습니다. foe도 뭐 friend or foe 이런 식으로 많이 쓰입니다. 친구인가 적인가 뭐 aliens, 뭐 friend or foe 외계인들, 뭐 친구인가 적인가 enemy인가 friend인가. 오케이. 그 다음에 hip이고요. 뭐 신체 부위죠. hip, 엉덩이고요. 엉덩이 두 짝이 나서 보통 hips 뭐 이런 식으로 쓰이고요. 그 다음에 law, 법, 규칙. 뭐 여기에서 뭐 lawyer, 뭐 er 붙이면 변호사 되는 건 알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mind, 마음, 정신, 뭐 동사로서는 싫어하다 이런 뜻이고요. 뭐 마음, 정신이란 뜻일 때 뭐 반대되는 말은 body, 신체, 육체. 예, 좀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presentation, 발표죠, 발표. 동사형은 뭐예요? present죠. 예, present라고 아니고 present라고 있습니다. 발음이 좀 달라져요. present 이렇게 하면 보여주다 라는 뜻입니다. 발표하다, 보여주다. 그래서 뭐 이 스펠링으로 뭐 선물도 되고 현재의도 되고 출석한도 되고 뭐 제시하다, 발표하다, 보여주다도 되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psychology죠. p가 소리 나지 않습니다. psychology 뭐 우리가 뭐 psycho 뭐 이렇게 얘기하죠. 원래는 psychology, 심리학, 심리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파생어고 동문문에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 파생어 중에는 아이고야 psychologist가 있죠. psychologist 뭐겠어요? 그렇죠, 심리학자겠죠. 그러니까 psychologist, 심리학자, psychology, psychologist. 뭐 psychology 같은 경우에는 뭐 과목명이죠. 학문명이죠. 그래서 뭐 이게 지금 S가 안 붙어있기 때문에 뭐 무조건 단수 취급한다 이런 거. 뭐 Mathematics 같은 경우에, Economics 같은 경우에 S가 붙어있지만 뭐 경제학, 수학 이런 거 같은 경우에 S가 붙어있지만 단수 취급한다라는 거 우리가 한번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얘는 왜 이러나? 말 안 듣네. 그 다음에 Relay, 이어달리기. Relay
릴레이가 나오는 거 보니까 아마 이거 뭐 약과로 다니는 그 얘기인 것 같네요. 교과서 본문 내용이. 오케이. 학교에서 오가 시작했죠? 어디쯤 가고 있나요? 문법 다 끝났고 또 본문 들어갔고 문법 하고 있고 문법 하고 있고. 오케이. 자, 우리도 빨리 갑시다. 릴레이였고요. 그 다음에 라이벌이네요. 라이벌, 경쟁자, 경쟁 상대. 본문에 보면 뭐 how to turn a rival into a friend 뭐 이런 표현, 라이벌을 어떻게 하면 친구로 바꿀 수 있을까 뭐 이런 표현 나오고요. 그 다음에 solution, 해법, 해결책. 뭐 동사형은 solve 알고 계실 거고요. 자, solution은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때 어떤 용, 어떤 뜻으로도 만나볼 예정이냐면은 용액이란 뜻도 있어요. 뭐 소금물 같은 거 이런 걸 뭐 solution이라고 합니다. 이제 해결책이란 뜻도 있지만 용액이란 뜻도 있습니다. solution. 그다음에 sports day, 운동회. 특별히 어렵지 않고요. 그다음에 stranger, strange. 뭐 다 알고 있는 중일 단어고요. 그다음에 supporter. support 하고 supporter. 뭐 후원자, 지지자, 뭐 지휘하다, 후원하다. 그다음에 text message, 문자 메시지 같은 것도 보이네요. 특별히 뭐 난이도 있는 명사는 별로 안 보입니다. 그치 군우야? 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떤 어찌십니다. 오케이. apart 하면은 시공간적으로 떨어져서 라는 뜻으로 얘는 부사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뭐 apart, apart 뭐 apart 같은 경우는 부사기 때문에 이어 동사 같은 거 만들 때 많이 쓰여요. 뭐 put apart 하면은 뭐 put it, put them apart 이렇게 쓰면 되겠죠. put them apart, put them apart 하면 뭐겠어요? put them apart 그것들을 떼놔라 이런 뜻이겠죠. put them apart. 오케이. 그 다음에 average, 평균적인 이런 뜻이고요. 뭐 average, average income 하면 뭐겠어요? average income 평균적인 수입이겠죠. 평균 수입, average income. 뭐 average outcome 하면 그렇죠. 평균 지출이겠죠. 됐습니까? average income, average outcome. 뭐 average만 외우기보다는 뭐 이렇게 붙여서 익히는 게 좋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bore로부터 나온 단어. 지루하게 하다라는 동사인 bore의 입장 바뀐 어떤 시니까 지루하게 하는 것을 당한 뭐 boring 하면 지루하게 만드는 뭐 잘 알고 있을 거고요. ing형이냐 ed형이냐. 그 다음 complete. complete는 완벽한, 완전한, 완성된 이런 뜻이고요. 얘가 동사로도 쓰입니다. 완성시키다. 뭐 complete this sentence 하면 이 문장을 완성하시오 이런 뜻이겠죠. complete this sentence, 문장을 완성해주세요. 그 다음에 confident가 있네요. confident. confident 하면 자신감 있는 이란 형용사고요. confidence 하면 자신감이죠. 우리가 뭐 different, difference 이런 단어 있죠. different 하면 다른 이란 형용사고 difference 하면 차이점 이란 명사. different, difference, confident, confidence.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게 confident가 들어가야 할 자리에 형용사의 자리인지 confidence라는 명사가 들어가야 할 자리인지 구분할 줄 아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confident가 있으니까 confidently도 있겠죠. confidently 하면 뭐겠어요? confidently 예, 라는 부사가 되겠죠. confident, confidently, confidence. 뭐 음료수 중에 뭐 confidence라는 음료수가 있었는데 뭐 요즘은 잘 안 팔리는 것 같더군요. 이렇게 마시면 자신감 생기나봐요. confidence. 그 다음에 convenient, 편리한 있죠. convenient. 마찬가지 convenient, convenience, confident, confidence, different, difference 이런 것들 T로 끝나는 거 형용사고요. 거기 CE 하면 명사 되는 것들 confident, confidence. 아 참, 그 다음에 convenient, convenience. 우리 뭐 편의점을 영어로 하면 convenience store라고 합니다. CS라고 하죠. 줄여서 CS, convenience store. 됐습니까? convenience store 하면 편의점이다. 다음에 뭐 famous 알고 있는 단어 형용사니까 유명한이니까 famously 하면 유명하게 잘 알려지게 뭐 이런 뜻이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instead 뭐 대신에고요. 보통 뭐 어떤 것 대신에 할 때는 어떤 것 대신에 할 때는 수고로서 instead of 이렇게 쓰죠. instead of it 그거 대신에 instead of them, instead of them 뭐 그것들 대신에. 오케이. 전치사 of를 붙이고 명사를 가질 수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invisible 보이지 않는 뭐 투명한 뭐 이런 뜻이죠. invisible 보이지 않는. 그래서 in이 붙어서 반대말 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in을 떼버린 visible 하면 눈에 보이는 이란 뜻이죠. visible, invisible. 뭐 in이 붙어서 반대말 되는 것들 중에는 뭐 active, inactive 이런 것도 있습니다. active 활동적인, inactive 수동적인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lucky, unlucky 뭐 운 좋은, 운 나쁜, on이 붙어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슬슬 반대말들 접두어 뭐를 붙여서 반대말 만드는가 이런 것도 감각을 익히셔야 됩니다. 뭐 참고로 반대말 만드는 접두어에는 여기 있는 in이라든지 on이라든지 또 뭐가 있을까요? 그쵸. dislike 싫어하다. 그 다음에 app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anti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접두어들이 붙어 있으면 반대말이다. visible, invisible, happy, unhappy, like, dislike, 뭐, normal, abnormal, normal, 평범한, abnormal 하면 뭐 정상적이지 않은, 뭐 abnormal, 뭐 대표적인 단어 하나씩 뭐 적어볼까요? abnormal 하면 비정상적인, 평범하지 않은. 그럼 anti가 붙는 건 워낙 많고, 뭐 antibacteria, 뭐 이런 것들, 항박테리아, 뭐 이런 식으로. 디스하냐? 뭐 안티다 뭐 이런 것들 뭐 싫어한다는 뜻으로 많이 쓰이죠. like, dislike 뭐 like 같은 경우에 dislike 하면 싫어하다고요. unlike 하면 뭐뭐하는, 같지 않은 이라는 전치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 해야죠? 내일 예. 두 개 시험 쳐야 되겠죠? 아니 이제 하나 시험 치고 내일 1대1 두 개 있습니까? 그 다음에 Mexican 하면 Korean 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멕시코의, 멕시코인의 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뭐 멕시코어는 없죠. 있습니까? 그 멕시코어, 멕시코 사람들 그 뭐 어느 나라 말 씁니까? 스페니쉬 쓰죠. 미크는 도대체 뭐야? 미크? 뭐 지금 뭐 아직도 P하고 Q하고 구분 못하고 있고. 아이고야, 이 그물 같은 건 쓸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우유나. 응? 어? 쓰기가 뭐 문장은 어. 오케이.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nervous 하면 긴장한, 불안해하는 이란 뜻이고요. 아 참, 멕시칸 설명 덜 했네요. 뭐 코리아에 해당되는 형태는 뭐예요? 멕시코겠죠. 뭐 다 알고 있죠. 그 다음에 nervous 많이 만나본 단어고요. 이제 nervous 대신에 얘랑 같은 뜻으로 많이 만나보게 될 단어는 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anxious 이미 배운 단어 중에 비슷한, 뭐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의미로 쓰일 수 있는 게 뭐 worried 같은 단어 있죠. worried 뭐 중1,2 때 worried 하다가 이제 nervous 뭐 중1 때도 참 nervous 나왔죠. 오케이. 그 다음에 peaceful 평화로운, 뭐 peace ful 빼고 peace 하면 평화라는 명사죠. peace, peaceful 평화, 평화로운. F-U-L, beauty, beautiful, 뭐 beauty, 아름다움, beautiful, 아름다운. 뭐 F-U-L 떼버리면 명사고 F-U-L 붙이면 형용사 되는 것들도 단어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political, 정치적인 이라 뜻이죠. political, 뭐 political decision 한번 보겠어요. political decision 그렇죠. 경치적 결정 이라 뜻이겠죠. political decision.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파생어들 일단 보면 얘 명사형은 politics죠. 정치학이죠. 단수 취급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polit
politician 하면 냄새가 나죠. politician 하면 뭐겠어요? 그렇죠. 정치인, 정치가죠.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 politician. 오케이. political decision 정치적 결정. 그다음 probably 뭐 아마도 라는 뜻이죠. 뭐 같은 말은 뭐가 있나요? 여러분 알고 있는 것 중에 좀 maybe 같은 거 있죠. 붙였어야 되는 건 알고 계실 거고요. maybe 또 perhaps 같은 것들도 있죠. probably, maybe, perhaps. 그 다음에 professional, 전문적인, 직업적인 이란 뜻이죠. professional. 오케이, 반대말은 뭐가 있나요? 뭐예요? mature죠, mature, amate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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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fessional 서로 반대되는 건 관계고요. amateur, amateur 뭐 이렇게 얘기하죠. amateur. 네, profession 하면은 직업이라 뜻입니다. 직업, profession. 헷갈리기 쉬운 단어? 그러면 이거는 뭘까? 이건. professor. 교수죠, 이건. 됐습니까? professor. 교수. profession. 직업. professional. 전문적인. 뭐, professional은 우리가 뭐, 흔히 많이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운 단어는 아닌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분도 뭐 레어템이다 할 때 그 레어죠. 레어 희귀한 드문. 얘가 형용사니까 얘를 부사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형태를 바꾸면 되겠고 rarely 하면 뭐 할 때 배웠더라? 빈도 부사 배울 때 배웠죠. 그렇죠? 그래서 rarely하고 같은 뜻의 단어가 두 개 더 있죠? seldom하고 hardly. seldom, hardly. 거의 뭐뭐 하지 않는 이라는 빈도 부사들이죠. 내 안에 not 있다. 자, 내 안에 not 있다라는 얘기를 왜 자꾸 하느냐 하면요. 이제 뭐 그동안 이제 모아놨던 것들 저는 다 계획이 있었으니까 내 안에 낫 있다라는 얘기를 왜 했느냐. 여러분 이제 3학년 때 또 고1 고등학교 때 완성시켜야 할 문법 중에 도치라는 문법이 있습니다. 엄마야? 너 글로 가면 안 되는데 어디 갔니? 엄마야 얘 사라졌다.